But maybe we don't know what love is. I think I love you more than I love myself. Cause I think about you. 안녕하세요. 길뷰티 길쭈쌤입니다. 오늘은 매끈한 피부 표현을 하는 방법과 피부 표현을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컨실러 제품이잖아요. 컨실러 제품 소개와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피부 표현하는 것부터 보러 가시죠. 짠! 저는 기초까지 바르고 온 상태고요. 베이스 단계에서 필요한 필수템 선베이스를 바를게요. 한스킨 선커버 쉬머링 선베이스. 자외선 차단과 톤업, 프라이머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펄감이 미세하게 들어있어서 광택감을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펴 발랐을 때 은은한 쉬머 광으로 자연스럽게 빛나는 피부 연출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피부 자극 테스트 결과 피부 반응도 0.00으로 민감해진 피부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선크림인 것 같아요. 이 제품 사용해 볼게요. 저는 쉬머링 제품이라고 해서 진짜로 쉬머한 느낌이 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광택감이 도는 느낌이에요. 선블록도 한 번에 많은 양을 바르지 말고 소량만 한 번씩 도포를 한 다음에 한 번 더 도포를 해주는 게 좋아요. 로션 같은 제형은 아닌데 이름이 선베이스라고 하잖아요. 톤 보정이 되는 톤업 베이스 같은 느낌이에요. 보면은 여기 펴발랐잖아요. 광택감을 주면서 약간 톤업이 되는? 너무 하얘지지 않아서 좋아요. 일단 백탁 현상이 있으면 베이스가 좀 밀리는 것 같거든요. 이건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파운데이션을 하기 전에 가볍게 발라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바르고 한 번 더 바를 때는 아까보다 더 소량만. 어떤 부분 위주로 발라야 하냐면 얼굴에 굴곡이 있잖아요. 더 튀어나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한 번씩 더 발라주세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지난주에 제가 피부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는데 진짜 피부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여기 있는 기미도 확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영상에 그게 다 보이더라고요. 광택감을 주는 선베이스를 발랐어요. 요즘 날씨도 너무 뜨겁고 햇빛도 되게 강렬해졌잖아요. 그리고 마스크 착용을 하더라도 이런 기미가 착색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보호를 꼭 해줘야 하기 때문에 선베이스는 꼭 발라주세요. 피부 화장을 좀 가볍게 해볼게요. 이렇게 스파츌러와 스펀지를 사용할 거예요. 저 지금 피부가 되게 민감해졌잖아요. 그래서 민감해진 피부를 조금 매끈하고 피부 표현을 예쁘게 하는 방법을 오늘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베이스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컨실러를 하겠습니다. 립밤을 먼저 바를게요. 입술이 너무 건조해. 비브라운 립밤이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컨실러가 한스킨 블레미쉬 커버 라이트 핏 컨실러. 컬러감은 요 세 가지인데요. 이게 가장 밝은 포슬린 컬러, 라이트 베이지 컬러, 내추럴 베이지 컬러.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첫 번째 포슬린 컬러, 이건 라이트 베이지, 그리고 이거는 내추럴 베이지. 여기에 장착되어 있는 말랑하고 부드러운 소재의 엘라스터 모티브는 향균도 테스트에서 98%의 향균도가 나왔다고 해요. 이 팁이 양 조절이 가능해서 원하는 부위에 콕콕 찍어서 스팟 커버를 하기에 좋고 사용을 하다가 한 번씩 내용물을 닦아낼 수 있어서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는 컨실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블레미쉬 컨실러가 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같이 마스크 착용으로 민감해진 피부나 여드름 같은 부위에 이 팁을 활용해서 부담없이 슬림하게 커버하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이 제품이 일단 피팅감이 너무 좋고 무겁지 않아요. 너무 하드하지 않아서 데일리에 활용하기에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컬러감을 보여드리자면 포슬린 컬러랑 라이트 베이지 컬러는 많이 밝거나 뭐
많이 노랗거나 붉거나 하지 않아서 어느 피부톤에나 잘 맞을 것 같아요. 붉은기가 있는 여드름이 있으면 포슬린 요 컬러로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피부톤이 조금 어두거나 이런 기미 같은 잡티 커버를 넓은 부분에 사용하실 때 활용도가 높은 컬러감이에요. 일단 저는 포슬린 컬러로 잡티를 커버를 해볼게요. 제가 요거 활용하는 방법을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제가 늘 사용하는 방법대로 먼저 보여드려 볼게요. 요런 제형으로 저는 덜어서 사용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손등에 덜어서 피카소 501호 브러쉬에 소량만 묻혀서 입쪽 반대쪽을 먼저 커버를 해볼게요. 여기에 제가 기미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커버가 굉장히 잘 돼요. 이게 너무 가벼운 제형은 커버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텍스처가 너무 무겁지 않은데도 커버력이 좀 우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쪽 부분은 커버를 했어요. 되게 좋죠? 그 다음에 이 컨실러에 내장되어 있는 이 팁 있죠? 이게 엘라스토머 팁이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컨실러 활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손에 이렇게 항상 덜어서 사용하거든요. 근데 여기 손에 덜고 이 남아있는 컨실러로 여기 부분 있죠? 저는 여기 톤 차이가 조금 나요. 이 광대 부분이랑 이렇게 굴곡이 들어가 있는 부분, 좀 넓은 부분이죠. 넓은 부분에 이렇게 활용하고 이렇게 묻혀서 여기 여드름 잡티, 이렇게 붉은기가 있는 거는 밝은 컨실러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컨실러를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팁이 또 뭐가 있냐면 블러셔를 하거나 아니면 립스틱을 바르고 입 주변 정리를 할 때 사용하잖아요. 손등에 이렇게 덜어놨을 때 이거를 바로 닦아내지 마시고 입술 주변을 정리를 한다든지 블러셔를 하고 났을 때 경계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블러셔도 한번 해볼게요. 스틱 타입의 블러셔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거 하고 나서 경계 부분을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대충 칠해주고 이 펄감이 살짝 들어가 있어서 경계가 쉽게 보이진 않는데 여기 손등에 남아있는 거를 손으로 하셔도 되고 브러쉬로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걸 반복을 너무 많이 하면 피부 화장이 두껍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경계 부분에 소량만 섬세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브러쉬로 사용할 경우엔 어렵지 않죠? 그리고 립 바르기 전에 입술 주변 정리하기, 그리고 코 혈관 부분들 여긴 진짜 소량만 해야 돼요. 아니면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가 끼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피부 표현을 하는 방법을 마쳤습니다. 눈썹을 살짝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립은 이번에 새로 나온 페리페라 틴트, 워터 틴트예요. 제가 지금 샵에 또 일정이 있어서 외출을 하는 김에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컨실러를 활용해서 수정하는 방법을 또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일단 제가 일정을 소화하고 시간이 경과됐을 때 제 피부 상태를 한번 보고 거기에 맞는 수정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가시죠.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난 상태인데 마스크도 쓰고 해가지고 수정 메이크업 할 때 컨실러 활용하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쉽게 간편하게 컨실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이 컨실러 제품만 활용하는 건데 수분감을 먼저 주고 커버를 그 위에다 하는 거예요. 일단 미스트를 얼굴 전체적으로 뿌려줄게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스펀지에 미스트를 한 번 더 뿌려주세요. 여기 스펀지에도 수분감이 들어가겠죠. 이 다음에 살짝만 닦아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완전 벗겨내는 거 말고 살살살 밀어내듯 두드리듯 좀 닦아내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사용한 스팟 컨실러 이렇게 양 조절을 이 안에서 하고 소량만 여기에 소량만 묻어있게 하고 이걸 따로 덜어낼게요. 왜냐면 이 안에서도 양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따로 진짜 요만큼만 이 손가락에 묻혀서 여기 빨갛게 된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 좀 눌러가면서 모공을 좀 커버를 해야 돼요. 이렇게 소량만 해도 되고 아예 여기에 있는 걸로 스파츌러 하듯이 이렇게 하셔도 돼요. 대신에 정말 여기에는 조금만 묻혀서 해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사용했던 스펀지로 커버가 확 되네요. 반대쪽도 좀 필요한 부분만. 이 컨실러의 그 질감 자체가 굉장히 매트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처럼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끝에 부분에 남아있던 걸로 이렇게 아까 커버하고 싶었던 부분 이 정도만 해도 커버가 잘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컨실러를 활용해서 수정하는 방법을 해봤습니다. 컬러는 피부톤에 맞는 컬러톤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컨실러를 활용한 피부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어떠세요? 도움이 되었나요? 민감하고 예민해진 피부 그리고 여드름성 피부도 가볍고 피부에 부드럽게 발리는 제형의 컨실러를 활용해서 매끈한 피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